자, 이런 보세요. 아까 기터브 데스크톱으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리는 거 알려드렸고요. 자, 이제 얘를 키면은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을 텐데 항상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얘를 하셔야 됩니다. 여기 패치 오리진 보이시죠? 요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최신 작업, 그러니까 내 작업본을 최신화시킨다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바로 작업하면 안 돼요. 요걸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혹시나 있었을지 모르는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으면 여기다 반영이 다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무조건 작업을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이거를 한번 이미지 새로 올려볼게요. 새로 올렸다 그러면은 뭐 추가로 올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, 그거는 뭐 아시죠? 요거 점 누른 다음에 커밋 한 다음에 네 이거 누르시면 돼요. 이거 누르시거나 이거 누르시거나 그러면 네 됩니다. 끝.